보겠습니다. 위장, 일단 공범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는 아시다시피 염자재 금지를 택하고 있어요. 형법은. 아니 형법이 염자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범이라는 개념은 사실 형사소송에서는 다 형사공동소송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저질렀다고 해서 한 명이 자백하고 한 명이 부인하면은 대부분 자백한 사람은 처벌받고 우리 기록상 그죠? 연습 기록상 그 다음에 부인한 사람은 처벌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것도 이게 하나의 이제 여기는 예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외가 되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예외를 설정할 건지에 대한 게 이제 종속이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되게 힘들어.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냥 제가 간단한 케이스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A라는 애가 얘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어요. 얘가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럼 얘가 저질렀고 얘한테 뭔가 얘가 저지른 행위를 전제로 그 다음에 범행이 성립하는 애를 공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를 정범을 먼저 개념을 정의를 해두고 그 다음에 공범을 정의하는 개념 자체를 공범의 종속적인 개념, 종속적 공범 개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현재의 실무의 태도이고 그 다음에 통설의 태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 원칙을 뭐라고 보냐면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 있다는 원칙을 정범 우위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정범 우위성. 그래서 범죄의 검토 순서도 항상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가 사례형 답안지에 예를 들어서 가불병의 죄책이 뭐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너가 정범의 우위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애가 먼저 범죄를 저질렀고 갑과 을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가담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를 그래서 가담한 사람들은 항상 죄책이 그 다음 순서가 나와야 돼요. 다음 순서가. 그러면 지금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정범 안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요즘 팔레트도 이렇게 굳어진 것 같은데 단독 정범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정범이 있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독일식으로 여기 간접 정범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최근에 더 훨씬 많고 이게 요즘에 주된 판례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요즘엔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정범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공범에는 그 이외가 그 외가 공범인데 여기는 교사범과 종범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범은 이런 종속성 이론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공범 종속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범은 종속성 이론은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국말로 독일어로 종속성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은 연대라는 뜻이에요. 연대 연좌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연좌제 금지를 헌법이 택하고 있기 때문에 종속성 이론이라고 해서 말을 돌려서 하지 이거를 공범의 연좌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그 어감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근데 사실은 종속성 이론이라는 거는 연대 이론이고 연좌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간 정도 의미를 쓰려면은 연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범은 무슨 원칙을 택하고 있다? 우리 형법은 공범 연대성 이론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범이 범죄를 범하면은 나도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라는 이론이 바로 공범의 종속성 내지는 연대성 이론이에요. 공범 연대성 이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통설이 어떻게 봤냐면은 이 범죄라는 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고 그 다음에 면죄부가 두 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위법성 조각이라는 면죄부가 없어야 되고 책임조각이라는 면죄부도 없어야 이런 범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면죄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세 가지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A라는 애가 B라는 애가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첫째는 얘가 나는 마네킹을 부수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마네킹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그랬을 때 뭐예요? A의 죄책은 뭔가요? 이건 일단은 내가 재물손괴죄를 범하려고 했는데 재물손괴 미수가 되겠죠. 재물손괴 미수랑 그 다음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부분은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13조가 적용이 돼서 이 부분은 처벌이 안 되잖아요. 살인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충적으로 성립되는 게 지금 이제
살인 미수가 과실 치상이 시사거든요. 과실 치상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살인죄가 성립 안 하는 부분이 여기 영향 미칠까요? 미치고 미친다는 거 이게 공범의 중성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성 요건이 얘가 조각이 되는 게 있으면은 얘도 함께 구성 요건이 조각된다라는 게 공범의 중속성. 원래 우리 형법의 가장 헌법상 기본 원칙은 연자재 금지이기 때문에 너가 처벌받든 처벌받지 않든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 이 공범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범죄에 대해서는 얘는 이제 형법 31조부터 32조까지거든요. 여러분 30조는 넣으시면 안 돼. 30조는 정범이에요. 공동정범은 공범의 종속성과 관계가 없어요. 공범의 종속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이죠. 책이 이게 똑같은 개념을 계속 다르게 쓰다 보니까 엄청 헷갈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범은 협의의 공범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교사범하고 종범만 얘기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 협의의 공범이라는 개념이 요만큼의 개념이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동정범을 더하면 뭐가 되냐면 이까지 합쳐가지고 광의의 공범이라고 해요. 광의의 공범. 이까지 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 광의의 공범. 공동정범까지 합쳐서 이렇게 봐주시고 근데 중속성은 어디에만 적용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협의의 공범에만 적용이 돼요. 공동정범은 중속성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얘들은 서로 각자 범죄를 범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서만 서로 입증 책임을 검사한테 경감시켜주는 것 뿐이에요. 얘들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도구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의의 공범은 범죄성 이런 거랑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결론 안에 끼워맞추면은 교사범하고 종범만이 연대성 이런 거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연대가 되냐면 일단은 이 구성요건 해당성 단계는 연대가 돼요. 그래서 얘도 처벌이 안 돼요. 얘가 살인죄로 처벌 안 되면 나도 시킨 사람도 살인죄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위법성. 내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얘가 정당방위 사항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를 진짜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얘 있는 데로 보낸 거예요. 이 A라는 사람이 C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A가 C를 죽이겠다. C가 A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살인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위법성 조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일단 저 무죄가 되겠죠. 그죠? 이 경우에 얘도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얘도 무죄가 된다는 거죠. 무죄.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랑 위법성까지는 다 연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연대가 일어나요. 여기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연대가 돼요. 근데 우리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시키는 거는 여기는 각칙상 사유도 있지만은 총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13조랑 17조죠. 고의랑 인과관계겠죠. 애가 없으면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면제부가 A라는 애한테 있으면 B한테도 면제부 효과가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근데 위법성 조각성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20조부터 24조까지죠. 20조부터 24조도 얘가 위법성이 조각되면 쟤도 위법성이 조각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위법성 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을 합쳐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거든요. 불법.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불법은 연대한다. 불법은 연대한다. 그렇죠. 그러면 책임조각사유 쪽도 그런 연대가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근대 형법에서 이 부분만이 보시면은 9조부터 11조, 그 다음에 16조 이게 책임조각사유거든요. 그 다음에 초법규적 저희 기대불가능성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이 정도가 있는데 책임조각사유는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 14세 미만인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형사무능력자 그 구조에 보면은 근데 잘 보시면은 그 면제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행위를 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걸 예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0조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저기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20조라든지 그 21조의 정당방위라든지 정당행위 같은 거는 그 행위라는 속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여기 20조에서 24조까지는 사람의 개성보다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9조랑 11조, 10조, 11조, 16조는
그 행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냐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다 연대해서 면제부가 적용돼도 상관이 없는데 행위자에 대한 거는 얘만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B가 제 동생이고 이게 A가 제 아들이고 C가 저인데 제 동생이 예를 들어 제 아들을 시켜가지고 꼬마를 시켜가지고 야 아빠 지갑에 가가지고 저 돈 좀 꺼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14세 미만인 애를 형면제로 가기 전에 얘는 형상 무능력자로서 처벌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 경우에 삼촌이 훔쳐라고 돈 훔쳐라고 시켰는데 과연 그 경우에 삼촌도 무죄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법 구조는 14세 미만인은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삼촌은 14세 미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그래서 행위자적 요소는 따로따로 따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책임은 연대가 아니라 개별 원칙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임 개별화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의 통설이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다수설이고 이게 판례가 요즘 이거를 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걸 책임 개별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저기 견해대립이 있는 거예요. 윗부분은 견해대립이 아예 없어요. 불법은 연대한다는 데에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가죠. 다만 지금처럼 책임이 개별화 될 것인가 이거를 그냥 우리가 31조나 32조라고 한번 보세요. 31조 1항하고 32조 1항을 한번 보시면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죄라고 돼 있고 32조 1항은 범죄라고 돼 있거든요. 그 죄랑 범죄라는 의미는 우리가 평소에 형법학을 그냥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에 책임까지 모두 포함한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한테 연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여튼 이거는 너무 좀 뭐예요. 어쨌든 이거는 미리 뭔가 틀을 만들어 놓고 조문을 해석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선험적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제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과연 이런 책임 조각사에도 연대가 되는지 이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설이 이제 나뉘는 거죠. 이건 제가 원래 일반적으로 학설 설명 잘 안 하는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판사님들이 옛날에 80년대 공부하신 분들은 옛날 학설을 택하고 있고 80년대 이전에 근데 80년대 이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독일식 학설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냥 판례가 막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다 이해하시려면은 그 다음에 제가 형법 문제는 어떻게 사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타협해야 된다고 했죠. 뭐가 문제를 딱 봐가지고 가장 잘 풀릴 것 같은 학설을 택해가지고 뒤에 문제까지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한 거지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 내가 죄수 판단이 나는 그 뭐냐 언제나 상상적 경합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죠. 판례는 그 형 법정형이 낮으면 상상적 경합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내가 그렇게 풀었는데 2번 문제부터는 그렇게 과거가 안 맞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형법 문제는 반드시 끝까지 내가 답을 다 만들어보고 흐름이 맞는 학설을 택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 학설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가 연대를 얘도 연대를 한다는 연대를 안 한다 이게 이제 독일식 다수설의 태도고 그 다음에 얘도 연대한다 책임 조각설과 함께 연대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 소수설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릴 오영훈 교수님 책 그 다음에 신동훈 교수님 책, 그 다음에 권오골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 3명 있거든요. 3명 계신데 이게 이제 옛날 판례의 태도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입법자는 이걸 의도를 했어요. 입법자는 사실 저기 입법 책을 찾아보면은 입법자는 그 효당 엄상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이거 만들 때 김병로 원장님이랑 만들 때 이거를 중점적으로 우리 형법을 만들었대요. 근데 여기 따른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 연대가 된다 안 된다는 이제 두 개 견해가 나뉘는데 그러니까 독일식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책임 조각 사유는 사람에 향해서 미친다. 그래서 얘는 책임이 조각돼도 얘는 책임이 조각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얘는 문제인데 얘는 유죄가 이때는 분리가 되죠. 그죠? 다시 사람끼리 따로 해버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총 3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구성요건에 대해서 위법성 책임 이 중에 3단계 중 2단계로 제한적으로만 연대가 일어난다고 불러가지고 이 위에 책임 개별화 학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제한 종속 형식이라고 그래요. 제한 종속 형식. 공범에 대한 제한 종속 형식이라고 그래요. 책임 단계는 연대가 일어나지 않고 제한적으로 불법 단계까지만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데 원래는 책임 개별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이거 공부하는 거는 그 33조 공부할 때 좀 나와요. 신문과 공부할 때. 근데 그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봐두셔야 돼요. 책임 개별화라고 하면은 반드시 제한 종속 형식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걸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불법 단계에서 연대가 일어났는데 책임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 이게 불법? 불법 연대, 책임 개별. 이해되시나요? 불법 연대, 책임 개별. 이걸 뭐라 부른다? 불법 종속 형식이라 부르지 않고 제한 종속 형식? 위에 부분에 초점을 맞춘 제한 종속 형식?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초점을 맞춘 책임 개별화라고 부르면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되세요? 얘는 처벌 안 된대, 처벌 된대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뭐라고 독일식 학습입니다. 이 사람들 태도에 따라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간접 정범이 뭔지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범론을 공부하실 때는 이 종속 형식 있죠? 얘랑 책임 개별화는 간접 정범 세 개를 반드시 같이 공부를 해야 돼. 이거 세 개는 논리적으로 서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이제 교수님 중에 약간 변태학설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영근, 권오걸 뭐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긴 한데 그거는 자기가 개가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고 일단 제가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게 간접정보에 왜 생뚱맞게 여기서 왜 나오냐 이렇게 생각이 없으시죠? 잘 모르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짝이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얘는 뭘로 한번 해보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책임이 조각되면 얘도 조각된다라는 학설 옛날 학설 옛날 우리 형법을 처음에 만들던 사람 이 사람들은 3단계 모두 다 종속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게 다수설이 제한종속 형식이 다수설이에요. 이게 독일 학설이 다수설인데 이 학설이 3단계 모두 종속이 일어난다는 학설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을 담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단 종속 형식이라고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다수설이기 때문에 얘를 약간 비판하는 의미로 이런 명칭을 붙인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다. 모든 얘가 조각되면 얘도 무조건 조각돼? 근데 깔끔하긴 하죠. 얘가 조각되면 나도 조각돼 이렇게. 얘가 범죄 안 된다 나도 범죄 안 된다. 이게 뭔가 우리 31조 1항이나 32조 2항의 물리 해석과 좀 맞긴 해요, 사실. 걔가 범죄를 타인의 죄를 교사한 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때 근데 타인이 죄가 안 되거나 범죄 안 되면 뭐가 된다? 나도 교사나 방조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더 맞긴 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취하는 논건데 이 여기에 따르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따르면은 얘가 처벌 안 되면 나도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얘는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책임 단계에서 이 사람들도 책임 개별화라는 어떤 독일 형법의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처벌이 안 되는 애들 있죠 이렇게 여기 X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극단 종속 형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X 부분을 빵꾸가 났는데 보충해 주기 위한 것이 간접 정범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극단 종속 형식에 따를 때는 너무 극단적으로 물론 이제 실제 결론이 차이가 나는 거 하나밖에 없죠. 책임 조각사유일 때밖에 없지만 어쨌든 뭐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빵꾸 나는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간접정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34조에 있다. 잘 보면은 공범 끝난 다음에 조문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입법도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협의의 공범이 31조에 교사범이 나오거든요. 32조에 방조범이 나오고 33조에 보면 신분과 공범이라고 해서 신분의 연대작용을 또 적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조각사회가 연대가 되냐 안 되냐를 32조 3조가 정하면은 31조 2조가 정하면 신분이 연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33조가 정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34조는 그렇게 해서 빵꾸가 난 부분들은 간접정범이라는 걸로 다 처벌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다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극단 종속 형식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진짜 정범은 아니에요. 얘는
이름만 그런 거고 얘는 사실 뭐가 됐다 검은 학살을 했다 그러면 공범이 됩니다. 얘는 말하자면 교사범 종범이에요 그냥. 그래서 반사적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윗부분에 지금 어? 이제 이해되시죠? 제한정서 형식에 따르면은 간접점검 이렇게 취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처벌의 흠결을 베푼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지금 잘못해요. 여기는 처벌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이 부분은 어차피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불법이 연대되는 부분은 서로 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그게 연대된다는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결론에 차이를 안 둬요. 누구나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다만 책임조각사유 있잖아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만 미쳐야 될 것 같은 사유가 있을 때 14세 미만이네요 도둑질인데 내가 시켰다 이때 걔는 14세 미만이고 난 14세 미만이 아니니까 걔는 처벌 안 되지만 나는 처벌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그죠? 이 부분에 만약 우리가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뭐가 된다 걔가 처벌 안 되면 나도 처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간접점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학설에 따르면 지금 독일식의 책임 개별화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은 이 동그라미 부분이 공범이 성립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처벌이 되지만은 이 극단 종속 형식에 따르면은 공범은 안 돼요 분명히 그렇지만 뭐가 된다? 간접점검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 명칭만 차이가 있고 처벌은 똑같아요 왜냐면 간접점검 34조 보시면은 교사 종범에 예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은 명칭의 차이에 불과해요. 명칭의 차이. 이제 이론 구성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자 다시 독일식으로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간접 점검이 사실 갑자기 띵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곳을 잃어버리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견해에 따르면은 처벌의 흠결을 메꿔주기에 간접 점검이 34조에 들어있는 건데 이 독일식 학설에 따라 버리면은. 간접점검이 갈 자리가 없어요. 왜 처벌이 벌써 돼버린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의 흠결을 메꿔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간접점검인데, 아 우리는 공범으로 처벌됩니까? 얘가 이제 잉여 자원이 돼버려서 어디로 간다? 얘가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얘는 진짜 점검이 돼버려요. 이 독일식 학설에 따르면. 그래서 이걸 도구설이라고 해요. 도구설. 우리 형법전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생명 있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을 때도. 그것을 처벌하는 것은 옛날부터의 어떤 그 우리 형법이 원래 예정하고 있던 바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어려워진 감이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